1번. 라면 끓이기. 제가 요리를 해본 일이 있다. 2004년도에 중국 유학 갔을 때 한 두 달 정도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제가 혼자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먹이려고 닭날개를 사와서 한번 닭 튀김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근데 정말 잘 안 튀겨지더라고요. 선거에서 떨어진다면 우선 선거를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이 순간에 또 내가 무슨 새로운 역할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진 의원입니다. 지난 20대에 이어서 인공지능 사업 완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역과 관련된 문제들 깨끗이 해결해내겠습니다. 광주의 과학기술 발전시키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왔던 일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 철도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선 철도는 광주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지금은 6시간 걸립니다. 근데 이 경전선이 KTX 고속철로화가 된다면 앞으로 2시간 반이면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 경전선 고속철로화 작년 연말에 예타 통과시켰고 기본 설계 예산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꼭 빠른 시간 내에 이 경전선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잘 듣고 경청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김경진이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를 하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헐벗고 가난하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모든 정치적 에너지를 쏟아야겠다. 이 두 가지가 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 광주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광주가 번영, 도약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 번영과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가장 중점이 되어야 하고 저는 지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 내내 과학기술정보통신상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광주과학기술원 등 우리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우리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런 노력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저 김경진 지지해 주십시오. 화이팅!